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E2 비자의 그 유효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E2 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소액을 미국에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나 사업체를 설립해서 받는 비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 보통 비자 얼마를 주는지,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2 비자의 미국 입국과 체류 기간의 문제인데요. E2 비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 창업 투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꼭 소액만 투자해서 그 창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뭐큰 공장을 짓는 데라든지 그런 경우도 E2 비자에 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를 통한 사업체의 운영이라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0만 불 정도 그 소액을 투자해서 창업하시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처음에 2년짜리 비자를 받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그큰 업체들, 그러니까는 대규모 공장을 짓는 데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5년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만약 그 정확하게 그럼 차이는 뭐냐? 누구는 왜 2년 주고 누구는 5년 주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초기에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초기 창업을 통해서 시작하는 분들은 2년을 줘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 2년 정도 비즈니스를 잘 하고 비자를 나중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짜리 비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5년짜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규모 그런 기업의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장님 또는 상무님 이런 직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5년짜리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E2 비자는 그 비자의 유효기간하고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 국경을 통과하면서 미국 관리가 주는 그 체류 신분의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입국 시에는 무조건 2년을 줍니다. 체류 기간은 무조건 2년을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한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줘요? 2년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2년. 그러면은 내가 받아두는 그 비자의 유효 기간보다 사실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은 거예요. 그럼 자, 5년짜리 비자를 볼까요?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신 분이 미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줘요? 2년을 주죠. 2년을 주면 이 사람의 기간은 어떻게 돼요? 비자의 유효 기간이 5년이지만 나의 실질적인 체류 신분의 기간은 2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이 지나고 나는 5년짜리 비자를 가졌으니까 5년 동안 미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년만 체류 신분의 기간이 유효하고 그 2년 이후에는 다시 미국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더 추가적인 2년을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 비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5년 동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5년짜리 비자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는 체류 신분 기간을 2년만 주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고, 또 회사가 잘 운영돼야지만 향후에 나중에 미국 외 지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또 2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2 비자는 H 비자나 L 비자처럼 비자의 유효 기간과 그 체류 신분의 유효 기간이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들어올 때 미국 입국에 하실 때마다 아 내가 체류 신분을 얼마나 받았는지 언제까지 미국에 있어야지 유효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E2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좀더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요. 제가 좀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이투비자의 비자의 유효기간, 그리고 체류신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